이영애, 내가 한채영 씨 어머니라고? 악플러 고소. 배우 이영애가 후배 한채영과 고부관계라는 루머를 퍼뜨린 악플러를 경찰에 고소했다. 서울 용산경찰서는 26일 고소를 접수하고 이영애의 가족관계 등 신상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뜨린 악플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. 최근 온라인에서는 이영애의 남편 정호영 씨가 전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한채영과 결혼했다는 루머가 퍼졌다. 그러면서 가족관계상 이영애와 한채영이 고부관계라는 근거 없는 주장도 제기됐다. 이영애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타담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루머를 반박하면서 악플러에 대해 강경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. 타담은 이영애 씨와 정호영 씨는 여배우 한채영 씨 및 모대부 업체 사장과 혈연 관계는커녕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루머를 일축했다. 이어 악플러들은 한채영 씨가 이영애 씨와 고부관계가 된다는 허위소문을 인터넷상에 마치 진실인 것처럼 게재했다면서 이영애 씨와 정호영 씨를 비롯해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. 또 정호영 씨의 나이와 직업 등 신상에 대하여 무기상 또는 스폰서라는 허위 사실을 게재해 정호영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.